오늘 뭐 하고 놀 건데? 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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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와 예서예요. 오늘 제니와 예서가 열어볼 장난감은 두둥뚱 핑크색 상자가 들어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홈플러스에 가면은 9,900원에 구입을 할 수가 있답니다. 친구들 3만원에서 6만원 상당의 장난감이 랜덤으로 들어있다고 그러는데요. 과연 이 안에는 어떤 장난감이 들어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네. 네, 그럼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요? 네. 네,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볼게요. 다 같이 출발! 고고고! 자, 그럼 상자를 한번 열어볼 건데요. 네. 예서가 열어볼 거예요? 네. 네, 한번 열어볼까요? 과연 뭐가 들어있을까요? 궁금하죠? 자, 짜라란! 짠짠! 우와! 상자 안에는 대굴대굴 다람쥐 친구! 두 번째는 플라워링 하트 미스테리 퍼퓸! 우와! 세 번째도 어린이 화장품이에요. 플라워링 하트 메이크업 섀도우!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예서는 어떤 걸 먼저 열어보고 싶어요? 중간에 퍼퓸이에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장난감 안에는 칙칙 예쁜 향수가 들어있어요. 뒤편에 보면 전원을 켜고 나서 차! 우와! 자, 이렇게 음악이 나오는데요. 플라워링 하트를 제니는 본 적이 없어요. 예서는 본 적이 있나요? 네! 만화 본 적 있어요? 네! 이 캐릭터가 누군가요? 플라잉기 한 개! 제니 생각엔 예서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예서야, 이거는 변신을 해야 돼. 치링치링 플라워링 하트 변신 반지가 필요해요. 반지 어딨나요? 짜란! 칙칙 미스테리 퍼퓸을 뿌리면은 변신이 되는 플라워링 하트! 자, 그럼 두 번째 플라워링 하트 레인보우 섀도우 한번 열어볼까요? 네! 네, 이것도 예서가 한번 열어봐주세요. 자, 두 번째로 나온 플라워링 하트 아이섀도우 메이크업 장난감이에요. 장난감 한번 구경해볼까요? 네! 네, 한번 주세요. 자, 이렇게 주세요. 자, 짜라란! 우와, 엄청 예쁘죠? 예쁜 노란색에 이거는 해바라기 같은데요. 짜라란! 자, 이렇게 열려고 하니까 안 열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지가 필요해요. 여기에다가 반지를 탁!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반지를 다시 탁! 꽂으면 여기 안에 예쁜 색깔의 섀도우가 들어있는데요. 이 봉을 탁 찾고, 자, 이렇게 파란색 버튼을 탁 누르면 원래 소리가 이렇게 플라워링 하트 레인보우 섀도우. 네, 이렇게 해서 파란색을 눈에다가 촉촉촉촉촉 바르고, 보라색도 반짝거리는 섀도우는 눈을 더 예쁘게 해주니까 기억해. 자, 노란색도, 마지막 빨간색도.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변신하는 플라워링 하트 반지를 탁 빼면은 짜란! 열리지가 않는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플라워링 하트 장난감 획득! 마지막 장난감 떼굴떼굴 다람쥐예요. 이거는 이거 알아요, 이 장난감? 네, 맞지? 제니는 몰라요. 재밌어? 응. 어떡해, 제니가 옹솔길을 찢어버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가지고 놀 대굴대굴 찍찍 다람쥐가 나왔어요. 예쁜 핑크색 다람쥐인데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악세사리가 있는데요. 우리 예쁜 다람쥐 한번 꾸며볼까요? 네! 네, 그럼 예서가 예쁘게 한번 꾸며봐주세요. 찍찍 다람쥐한테 우와, 예쁜 핑크색 모자도 씌우고요. 이 다람쥐가 지금 배가 엄청 고파요. 그래서 제니가 이렇게 도토리와 사과를 준비했는데요. 제니가 이거 열다가 이렇게 모르고 찢어버렸어요. 이게 길인데 여기에 우리 다람쥐 한번 떼굴떼굴 굴러가게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그러면 모자를 예쁘게 씌워주고 버튼을 탁 누르면 모자를 벗고 차! 어떻게? 다람쥐를 올려줘봐! 다람쥐를, 도토리! 도토리를 축축축축! 다람쥐가 도토리를 먹으러 출발! 우와! 근데 이게 없이 저게 그냥 저렇게 가면 좀 잡아는 것 같아요. 근데 예서가 잡아갔어. 어, 어떡해. 쟤 어디 갔어? 자, 우리 핑크색 다람쥐 얼마나 잘 가는지 한번 볼까요? 우와! 너무 귀엽다! 그쵸? 근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모르겠어요. 잡아오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홈플러스 럭키박스
다 열어봤어요. 어때요 친구들? 오늘 제니와 함께 랜덤으로 9,900원에 어떤 장난감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럭키박스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예선은 장난감이 마음에 들었나요? 네! 네, 제니도 엄청 재밌었는데요. 친구들은 어떻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면? 안 돼요. 네, 그리고 편식하면? 안 돼요. 안 되겠죠? 제니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나고 신기한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안녕.